자, 이제 원주에 와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랑 뭐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하시느라 어쩔 수 없었지만 가족이랑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거의 근 18, 19, 20, 그다음에 20, 아, 수, 아 21살 때, 아 21살 때도 대학생을 했으니까 4년을 떨어져서 살다가 다시 사니까 가끔씩 뭐 한두 달 원주에 잠깐 살다가 서울 가고 방학 기간에 원주에 있고 막 이런 거 빼고는 다 타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원주에 또몇 개월 요양하다가 원래는 다시 또 서울을 갈 생각이었어요. 서울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밤에 저를 자꾸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아들 너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 지금까지 너가 이 4년 동안 고생한 만큼 진짜 좀만 편하게 쉬어야지 하고, 근데 그 돈을 받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재활이 잘 끝나고 거의 일상생활 가능해지신 그 이제 어머니도 다시 벌이를 시작하셨는데 그 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을 가지고 머리를 다듬고 진짜 맛있는 거를 먹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쁜 옷을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쁜 옷을 하나 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80만 원인가를 그냥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러고서 어머니한테 아, 나 그냥 서울 안 가고 엄마랑 건우랑 원주에 있으면서 그냥 조용히 쉬면서 돈을 벌고 그냥 일단 이렇게 살아볼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알바 천국 들어가서 막 일자리를 쳐다보다가 1300K라고 팬시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자기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알바를 뽑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또잘 면접을 보고 했는지 매니저님이 굉장히 좋게 봐서 바로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다음날 언제 출근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 언제든지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해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됐죠. 제가 이 가게에서 정말 좋아했던 게 정말 많은 걸 많이 회복했어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고, 이제 손님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고, 그 다음에 회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좋은 곳이었어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많이 치유가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일하다 보니까, 알바하다가 정직원이 되고, 정직원을 하다가 나중에 매니저님이 좀안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가게 되셨는데, 매니저님 퇴사하셔서 매니저급 직원이 된 거예요.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1300K가 이제 본사에서 가맹점들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폐점을 한다 그래서 뭐 물건들도 정리하고 가게도 줄이느라 하느라 엄청 힘들었죠. 그렇게 막 이곳에서 1년 벌써 3개월을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저는 지금 가진 마땅한 기술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에다가 그다음에 뭐 군대 가서 무언가를 배울 자신도 없고 힘들 것만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군대를 해결을 할까 하다가 제가 당시에 일했던 곳에서 아는 누나의 남자친구가 특전 부사관이셨어요. 하사관이셨는데 부사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던 때라 지윤 씨 운동 좋아하면은 특전 부사관 어차피 군대 갈 나이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어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보고 찾아봤어요. 막 알아봤죠. 인터넷 알아보니까 대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사관의 대우가 뭐 나중에 집도 나오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잘만 되면은 뭐 차도 나오고 뭐 연금도 나오고 뭐 혜택이 많잖아요.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부사관에 도전을 해야겠다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육군 부사관 아니고 특전 부사관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필기 시험보다는 약간 실기 쪽에 치중이 많이 돼 있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첫 시험에서는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됐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벌크업 중인 상태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데 3차 시험 때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 시험 때 합격을 해서 특전 부사관이 됐네요. 어머. 특전 부사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전 부사관이 되고 이제 후보생 자격으로 이제 백만 부대라고 하죠. 그래서 특전부사관 교육생 조만간 뭐 지금도 이제 진짜 사나이 300에 나오잖아요. 그곳에 있던 훈련소가 제가 했던 훈련 장소예요. 예. 네.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4개월 교육 기간인데 제가 그때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너무 허리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훈련 자체도 너무 하드하고 후보생 때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아, 지금은 기본 기초 군사 훈련만 봤는데 허리 통증도 너무 심하고 또 뭐라 그럴까? 군대 생활 자체가 저랑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훈육관님하고 면담을 했죠. 면담 전문가인 것 같은데 훈육관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아, 훈육관님 제가 지금 허리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어떤 일을 해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지고 지금 무릎 통증하고 손목 통증이 좀 심한데 그리고 또군 생활 자체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훈육관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훈이 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훈련 성과도 괜찮고 팀내 생활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 너가 여기서 하면은 좀 아깝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그 기간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나중에 진짜 할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냥 뭐 일반 육군을 가더라도 거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직업군인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판단을 하고 이제 중대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뭐이 부사관 후보생 때 있었던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컨텐츠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특전 부사관 후보생에서 그냥 또 일반인이 또된 거예요. 한달 만에. 제가 근데 또 나온 이유가 공수를 하면은 분명히 내가 엄청 크게 다칠 것 같은 위험함이 감지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 본능적으로 동물적 감각이 있잖아.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일반인이 됐는데 또 이제 나오자마자 다 인생 허무하다 진짜 나뭐 하면서 살지 막 이랬어요. 나 진짜 뭐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살지 하다가 원주에 집에 또 다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되게 반가워하셨죠. 동생도 반가워하고 처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너무 반가운 거야. 그때 아, 난 진짜 어디 갇혀 살거나 이런 격리된 곳에서 참 사회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진짜 군인 지금 육군 장병분들 참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집에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뭐 하고 살지? 뭐 하고 살지? 하다가 뭐 또 알바몬 알바 천국 뭐 사람인 잡코리아 다 들어가서 막 뒤져봤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인바운드 업무라고 해서 전화 받는 업무가 또 있더라고. 근데 그게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급 250에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다. 뭐 이걸 봤는데 아 그래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 전화 업무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관리직으로 바로 뽑혔었는데 기본급이 한130 정도 됐나? 해가지고 플러스 인센티브가 제가 첫달 일했는데도 거의 200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첫 달이랬는데. 근데도 문제는 뭐였냐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아, 이렇게 전화 받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한달 내내 반복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좀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사람을 좀 직접적으로 대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또 알바 천국하고 또 알바몬을 또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하게 된 곳에 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백화점에서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일은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지금 벌써 1년 이제 3개월 다 돼가죠? 1년 3개월 다 돼가는데, 아마 여기는 더 오래 일을 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을 하면서, 제게 짜투리 시간도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이 은근 많아요. 왜냐면 야간 일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이제 막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데 1년이 지나고서 딱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뭐 할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경험한 것도 느낀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느끼지 못한 경험들을 꽤 많이 해봤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리고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고 봐봐요. 저만큼 이렇게 실패한 청춘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실패하고 이것저것 해본 애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극복.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 외적인 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보니까, 유튜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엄청 큰 시장은 아니었어요. 큰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 보면, 아, 그냥 그때 시작할 걸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이제 준비된 얘기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탄이들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저희 이야기,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다음 무한한 이 컨텐츠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맞는 것을 찾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다음 제 남은 평생을 진짜 이 작은 공간, 이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요새 하루하루는 정말 피곤한 거 그런 게 없어요. 원래도 잠 같은 거는 잘안 자는 편이긴 했는데, 뭐 하루에 3시간 자든 4시간 자든 이 컨텐츠 준비하고 이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힘이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거, 그다음 여러분들이 진짜 눌러주는 구독, 그다음 구독자분들, 그다음 좋아요, 이런 게 너무 힘이 되니까 할 맛이 당연히 나죠. 이 원동력이 되잖아요. 제가 살아온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만으로 해도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또 준비해오고, 또 많은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완벽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종합 엔터테이너?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는 그런 비툰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제 채널도 정말 완벽한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정말 길었어요. 이 영상 3개 합치면 벌써 한 30, 40분 되는 것 같은데, 비루하지만 저의 이 작고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한편으로는 그냥 이런 비툰이란 사람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같이 느껴보고 즐겨주셨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또 그때 봐요, 여러분. 안녕. 아디오스.